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누구를 찾고 있는데요. 혹시 이상철 교수님 알고 계세요? 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오셨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시죠. 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순환기내과 의사 이상철입니다. 교수님 나오신 노튜브 비디오 봤습니다. 아,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 환자들도 심장 관련 질환들도 많이 자주 오나요? 서양인 분들이 협심증 같은 그런 그 동맥경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그런 심장병에 많이 걸려요. 지금도 심장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특별히 기억이 나는 분은 이 알코올을 굉장히 즐기시던 분인데 미국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약 같은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회만 나면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어디 외국에서 그런 약을 갖다 그렇게 하시고 오시는데 심장이 거의 마비가 돼서 저한테 한번 찾아오셨어요. 지금 쓰던 그런 모든 걸 다 중단을 하고 한 3, 4주 정도 입원하고 계셨는데 심장이 거의 완전히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셨다가 가끔 연락 와서 제가 뵙고 있습니다. 오, 훌륭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잘 많이 도와주셨네요. 그러면 네. 질문 몇 개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O 아니면 X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습니다, 이거. 네. 채식만 했는데도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다. O입니다. 그거는 체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잘 먹는 사람들이 고지혈증에 걸리는데 빼짝 마르고 정말 베지테리언인 분들 중에서도 유전적으로 그런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고지혈증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규칙한 취침 시간은 심장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일단 생활 패턴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병에 걸린다 이런 증거는 없어요. There's no data. No data yet. No data yet.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미 심장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뇌혈관 질환이 걸려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불규칙한 생활 패턴 자체는 나빠요. 생활 패턴을 지키는 건 중요한데 그것이 병의 원인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정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 위험이 높다. 5가 되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건 아버님이 고혈압이었기 때문에 나도 고혈압이 온다 틀림없이 이건 아니에요. 100% 유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과 위험도에 있어서는 그런 가족력을 꼭 생각을 해야 되고 무시할 수 없다.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그래요. 저... 네. 와,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음식은 네. 소식이에요. 뭐든지 조금씩 즐겁게 골고루 드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Well balanced, yeah. Well balanced diet.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balance. Well balanced diet. Well balanced diet.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Today we met with some doctors and discussed our heart health. What do you guys think? Was it helpful? I found it very heartwarming. That the Korean doctors and hospitals prepare so well for the treatments for their international patients. Advanced technology and safe medical treatments in Korea are available to everybody. So for more interesting health topics,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take care. I'll see you next time.